안녕하십니까.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오늘은 귀신 잡는 해병, 해병 2사단 1여단에 왔습니다. 베트남 전에 참전해서 1개 중대가 2개 여단을 격퇴시킬 정도로 전투력이 뛰어나서 미국의 종군 기자는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1여단 장병들을 오늘 만날 예정입니다. 원래는 청룡회입니다. 해병 2사단은 청룡부대입니다. 청룡회, 청룡부대는 그야말로 원래는 해병 2사단과 1여단의 대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얼마 전에 피습이 되어서 그야말로 천운으로 살아나셨고 현재 건강을 회복했는데 1여단과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풍전등화 같은 위기 다 몰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을 때 1여단은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하고 서울 수복작전에 참가해서 제일 먼저 서울 수복을 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뽑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위기를 기회로 바꾼 모멘텀을 준 여단이 1여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님의 오늘 방문은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생활반하면은 이제 소대나 군대 쪽으로 해가지고 이병에서부터 병장까지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동기생 생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기수, 동년에 이제 입소한 인원들이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선배들이? 아, 예, 이제 선배들이 후배들을 좀 이렇게 괴롭히고 뭐 이런 악습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동기생 생활반 위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에서 일부러. 네, 작년 그 후반기에 그 이제 침낭을 사용하다가 겨울에는 침낭하고 여름에는 목포라든지 혼이불을 썼는데 그게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이불로 나와서 이제 이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훈련할 때 저기에 들어있는 이제 침낭하고 이런 것들을 꺼내서. 별도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상생활을 위한 이제 예, 이불. 예전에는 군용 목포로 하다가 그다음에 침낭으로 하다 이제 예. 이불로 해서 예. 아마 잠자리가 편해졌어요. 해결됐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소대의 임무를 다른 소대의 임무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안한 마음과 또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었고 소대 구원에 대한 주거 지원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 기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길이가 좀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작은 문제 같은데 사실은 큰 문제 있는데 선지역에 가서 작전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쩔 수 없다거나 예상밖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실하게 임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실물이 훨씬 나오시다는 거 제가 계속하세요 계속 김포시에 알겠다 제가 저랑 부여장이고 부여장 부여장이고 저는 7세가 아니고 학교 갈 친구들과서 어제 한자 시험 8급 시험을 치는 친구들입니다. 고생했어요. 한자 시험 네 저희는 창고랑 도구실을 원장님 이재명 아저씨 사랑해요. 카메라도 괜찮은데 제 실물로 보니까 그렇죠. 네. 다음에 한번 더 뵙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진짜인 줄 알고. 지금 여기는 청룡 어린이집입니다. 청룡 부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즉 군인 간부들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모가 너무 적어서 한 명은 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고 다른 한 자녀는 다른 곳에 보내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을 해서 이걸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님과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자녀들의 군인 자녀들의 이런 어린이집 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군 자녀들은 되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어린이집이 없어서 사실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기가 대단히 군인 자녀들은 전방에 있으면서 어려웠는데 한 10년 전부터 군에서는 사단급이나 여단급의 어린이집을 군 아파트 지역에 두는 사업을 실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 주불리가 군인 자녀들까지 앞으로 좀 더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집 실태를 봤더니 아직 군 자녀들이 다닐 정도로 충분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국방공약 첫 번째 공약이 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장병 복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키는 평화를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한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미래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급 간부들에 대해서 전세와 월세, 이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영역을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복무 중에 우리 군 장병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e-learning 원격 강좌 그리고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적으로 늘려나가고 아울러서 e-learning 원격 강좌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병 통신요금 할인 비율을 현재 2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50%까지 인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서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약속드립니다. 네, 안보 공약입니다. 장병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주로 안보 공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22대에 국회의원으로 재선에 된다면은 이러한 안보 공약이 꼭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주불리 이것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